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만들 때 이런 형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. 그리고 대충 이런 식의 이제 기본 형태에서 시작을 하는데, 사실 이거 자체도 계속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노출하면 사실 이것도 캐릭터가 될 수가 있어요. 이게 계속해서 하면 돼요.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뭐 의뢰를 받고 이제 여기서 어떤 거를 그려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, 아 이게 좀 개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일단 귀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, 개 코가 약간 좀 동그랗고 좀 좀 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데, 약간 조금 더 다른 모양의 개를 그려보고 싶다고 하면은 얼굴을 좀 이런 식으로 좀 돌려받기를 해주고, 여기서 뭔가 좀 허전하니까 액세서리를 한번 좀 넣어볼까. 뭔가 좀 상태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처음에 러프 스케치 단계에서는 그거 어차피 러프니까는 그냥 손 가는 대로 막 그리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좋은 선을 그리려고 하지 않고 뭐 한 번에 안 그려지면은 대충 그려놓고 약간 그 선을 다듬으면서 그 라인을 좀 다듬어가는 작업을 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도의 형태를 한번 잡아보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를 잡을 때 특징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반대로 캐릭터적인 특징이 없어지거든요.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머리를 이렇게 그리고 발에는 뭐 신발을 신고 바지를 입히고 티셔츠를 입히고 여러 가지 약간 조금 아이템과 덧대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캐릭터적으로 뭔가 한계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복잡해지고 일단은 조금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바꾸죠? 요 정도 선에서 형태를 정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기본 형태로 잡고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노출되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실제로 쓰이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은 그 위에다가 좀 더 깔끔한 선을 이제 그려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게 한 번에 깔끔한 선을 굳이 놓을 이렇게 그리시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좀 여기에서 뭐 이렇게 나가더라도 지우개로 이런 식으로 다듬어 가셔도 되거든요. 한 번에 안 그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안 그어지면 안 그어진 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듬는 약간 좀 이렇게 하시면 굳이 그리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캐릭터 작업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라인의 두께예요. 그 라인의 두께에 따라 갖고 캐릭터의 이미지적인 어떤 그런 뭔가 느낌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. 예를 들면
그 눈 같은 경우 두껍게 들어가는 느낌하고 얇게 들어가는 느낌하고는 좀 눈 자체에서도 약간 좀 다른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느껴지거든요. 그리고 그 위치도 굉장히 좀 어느 위치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이나 이런 식 약간 좀 전혀 위치 따라가도 이게 좀 전혀 다른 상태로 보여져서 본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이 캐릭터를 잡을 것이냐 그게 좀 본인의 선택인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똑같이 멍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도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른 식으로 또 느껴질 수가 있어요. 어쨌든 기본 형태에서 마무리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모티콘 작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캐릭터 리소스로 사용될 때 이 정도까지만 작업이 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모션이 들어가게 될 경우는 그래픽 작업이 수작업보다 좋은 거는 틀려도 다시 그릴 수 있다는 좀 그런 좀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작업할 때 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변형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다시 그릴 수도 있고. 사실은 제가 이 과정이나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뭔가 좀 그런 어떤 캐릭터 작업, 이모티콘 작업들을 너무 좀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.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든 컨텐츠든 정해놓고 계속 그림은 그 반복해주는 그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물론 복잡한 어떤 그런 캐릭터들도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이 정도만 해줘도 뭔가의 어떤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